친구들과 오랜만에 술 한잔 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니 기모노 허리에 와 그렇게 크고 펌프지만 이불 같은 것이 달려있는지 아나? 모르겠는데. 야 이 빙다리 핫팬츠야, 그런 것도 모르나? 일본 전국시대가 얼마나 살벌한 시대였노? 맨날 전쟁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인구가 남아나지를 않았거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런 명을 내렸어.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다. 안되겠다. 모든 여성들은 외출할 때 항상 등에 담요를 메고 다녀라. 그리고 아래의 속옷은 입지 말고 언제든 남자가 원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라 라고 명령을 했단가 아이가.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 막 하다 보니까 일본에는 성씨도 그렇게 많은기라.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간에 퍼져있는 기모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일단 기모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모노는 일본의 전통 의상으로 그 기원은 조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긴 천에 구멍 하나 뚫어서 머리를 넣고 헐렁헐렁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입은 옷은 영 폼이 나지 않고 불편하기도 하여 허리에 띠를 하나 둘러매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박, 옷에 맵시도 생기고 완전 편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디자인은 오늘날까지 일본 전통 의상의 큰 맥락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허리를 조이는 형식의 디자인은 단정하고 각선미를 돋보이게 하는 미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기본 구조는 오비라 불리는 넓은 띠로 허리를 묶는 방식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여성이 입는 기모노에 오비는 중요한 미적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에도 시대 이후로는 오비에 나비와 꽃 등 모양을 가미하여 더욱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허리를 좁히는 디자인을 선호하다 보니 치마의 폭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기모노는 여러 겹의 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착용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기모노를 입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옷을 겹쳐 입고 마지막으로 오비를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오늘날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양복을 입고 복잡한 매듭에 넥타이를 매는 것이 예의이듯 일본에서도 복잡한 매듭에 오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이래서 귀족층에는 오비를 묶어주는 하녀가 따로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하녀가 주인공의 코르셋을 조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비가 워낙 크고 두툼하니 보기에 따라 휴대용 이불 같은 것을 등에 메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비를 펼치면 곧바로 누울 수 있는 이불이 되고 그 이불 위에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었다는 설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대 일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가 많이 태어났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 성씨를 지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광개한 장소를 성씨로 장명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밭 중간에서 했다 하여 다나카, 나무 아래서 하면 기노시타, 대나무 밭에서 했다 하여 타케다 등등 일본의 성씨는 각각 관계를 가졌던 장소를 따서 지었고 여기저기서 막 하다보니 성씨도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낭설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성씨가 많은 이유는 여러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에도 시대 이전에는 귀족, 무사, 승려 등 상류 계층만이 성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무사 계층은 성씨를 통한 가문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는 데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 쳐들어온 일본의 여러 장수들이 각기 자신의 가문을 상징하는 깃발을 내세우며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투에서 승리는 가문의 영광이지만 패배는 가문의 치욕이라 자결하는 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산대첩에서 패한 와키자카 야스하루도 자결할 뻔했습니다. 부하들의 만류로 뜻을 접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만큼 일본인에게 성씨와 가문은 자부심이었고 그 자부심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시대와 같은 혼란기에는 더욱 많은 가문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성씨가 번성하면 그 가문에서 분가가 생기고 분가한 가문은 새로운 성씨를 사용할 수도 있었기에 이러한 분화 과정은 일본 성씨의 다양성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정부는 모든 국민이 성씨를 가지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을 보다 쉽게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인과 동시에 소국시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산기슭에서 거주하던 사람은 야마모토, 강의 입구에 거주한 사람은 가와구치, 마을 중앙에 거주하던 사람은 나카무라, 숲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하야시 등 일본의 성씨는 지형이나 자연 요소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예가 많아졌으며 오늘날 일본 성씨의 수는 약 10만 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김, 이, 박, 최씨가 많은 것처럼
일본에도 특히 흔한 성씨가 있는데요. 사토가 약 190만 명으로 1위, 스즈키가 약 180만 명으로 2위, 다카하시가 3위, 그 외 타나카, 와타나베 순으로 일본에서는 흔한 성씨입니다. 참고로 영어권에서는 직업으로 성씨를 정한 예가 많았습니다. 스미스는 대장장이, 베이커는 제빵사, 밀러는 방앗간 주인, 쿡은 요리사의 성씨가 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기모노가 언제 어디서든 잠자리를 할 수 있게 만든 옷이라는 것 또한 낭설에 불과합니다. 오비의 두툼한 형태의 디자인이 마치 관계할 때 필요한 베개나 담요일 것이라는 억측을 낳았습니다만, 오비는 여러 겹을 입어야 하는 기모노의 매듭일 뿐입니다. 오비가 두툼한 이유는 매듭이 워낙 많고 그 모양을 예쁘게 잡기 위한 보형물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모노는 관계하기 좋게 끈 하나만 풀면 쉽게 벗겨진다는 소리도 있지만 무슨 원터치 텐트도 아니고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기모노는 오히려 입고 벗기가 매우 불편한 옷으로 제대로 갖춘 기모노는 혼자서는 쉽게 입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냥 영화 같은 데서 간단하게 기모노를 풀어서 관계하는 장면이 연출되곤 하는데 이는 잘못된 고증입니다. 에도 시대에는 일본의 특정 지역에 유곽이 존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기모노를 입은 유녀들이 남성을 접대하기도 했었는데요. 워낙 여러 손님을 받다 보니 몇 번씩 풀었다 맸다 하는 것이 너무나 번거로웠습니다. 이에 오비 매듭을 풀기 좋게 등이 아닌 앞으로 매기도 했었는데 이것이 기모노가 벗기기 쉽게 만들어졌다거나 잠자리를 쉽게 가지기 위함이라는 낭설로 번지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모노를 입을 때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소문처럼 관계하기 좋게 위함이 아니라 안 그래도 몇 겹씩 입어야 하는 기모노에 속옷까지 입으면 너무 덥고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쪽 지방의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했겠지요. 이에 치마 아래에는 속옷을 입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민망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걸음을 걸을 때는 조심조심 종종 걸음을 걸었고 앉을 때도 조심해서 앉아야 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연출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932년 일본의 한 백화점에서 큰 불이 났었습니다. 백화점에는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많았었는데 이때 백화점의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아 구조대가 설치한 매트로 뛰어내리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은 속옷을 입지 않은 안쪽이 보일까 두려워 뛰어내리기를 거부하다가 안타깝게도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속옷을 입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번졌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기모노에 관련된 소문에는 낭설이 많았습니다. 이러니 일본 사람 앞에서 일본 역사를 아는 채 하며 너의 성씨는 애비가 누군지 몰라 할 수 없이 지형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든지 기모노는 아무 남자와 잠자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옷이다 등의 소리를 하다가는 싸대기부터 날아올지도 모르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를 존중받기를 원하듯 남의 문화도 정확히 알고 존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일본 전통의상, 특히 기모노를 착용할 때에는 어김없이 허리춤에 부채를 달거나 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인에게 부채는 가문을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채에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을 넣고 흔들고 다니면 사람들은 우와, 저 사람은 어디어디 가문 사람이구나 라며 감탄했습니다. 한마디로 나 이런 사람이야 를 대놓고 표시하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귀족에게는 부채는 필수 아이템이었습니다. 일본의 각종 문화 콘텐츠에도 부채는 중요한 소품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서는 부채를 사용하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 전통 공연이 노와 가부키 등에서도 부채는 중요한 소품입니다. 배우들은 부채를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며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부채는 의상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미적 포인트 역할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의상의 포인트로 핸드백을 사용하는 것처럼 부채는 기모노의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인 미적 균형을 완성합니다.